별보기는 어렵고 간혹가다 별을 보면 신기하죠. 아, 별보기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도시에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밤은 무엇일까요? 저는 잠자는 시간만 밤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워낙 밝아가지고요. 어디 가도 밤 같지가 않잖아요. 왜 사람들은 밤다운 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걸까요? 과연 우리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밤이 이렇게 밝아도 되는 걸까요? 마치 어둡다라는 건요,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어떤 패배자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환한 불빛은 도시의 발전과 함께 해왔죠. 자, 그럼 완전한 밤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불을 한번 꺼볼까요? 너무 어둡다고요? 네, 밤은 원래 깜깜한 어둠의 시간입니다. So crazy that we could do a better job. We could have our dark skies and our good outdoor lighting at the same time. 마침내 남산타워를 밝히던 조명이 꺼졌군요. 같은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밤다운 밤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죠. 인공조명을 끄는 순간 지구의 밤은 비로소 우리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으로 가는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촌의 한 아파트 사이에 자리한 작은 카페입니다. 특별한 밤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갓 볶은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밤 8시. 이곳은 색다른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주인장이 손님들 앞으로 나서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촛불을 켭니다. 오늘 우리 그 9월 달에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밤입니다. 우리 라우리안에서는 여성 환경연대에서 지정한 7호점 캔들라이트 그 지정점이고요. 잠시 우리가 이제 전기를 끄고 촛불 아래에서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뭐라도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촛불이 밤을 밝히는 시간. 10평 남짓한 공간은 낭만적인 무대로 바뀝니다. 누군가 청하기만 하면 주인장의 멋진 아코디언 연주에 맞춰 즉석 음악회가 열리는 것이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밤마다 이 카페에선 오늘처럼 모든 전등을 끄고 촛불과 함께합니다. 좀 더 차분해지고 일단 그 마음이 이제 좀 정숙해진다고 할까? 그리고 그 내가 그 되게 바쁘게 살아온 기간에서
딱 이렇게 멈춰가지고 한번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밤을 밤답게 보내기 위해 전등을 끈 셈인데요. 이렇게 촛불을 켜고 불이 없는 상태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족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가까이 가야만 얼굴 눈동자가 보이니까 더 따뜻한 마음이 들겠죠, 그거는. 눈부신 인공 조명에 가려져 있던 밤의 감성이 촛불 아래 깨어나는 거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촛불 앞에서 내 인생을 먼저 생각해보고.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휴식의 시간인데요. 과연 우리의 휴식은 불빛에 좌우되는 걸까요? 이제 카페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에 서울입니다. 도시의 거리가 자동차 불빛으로 출렁입니다. 환한 조명이 점령한 도시에선 밤낮의 구분이 없습니다. 애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과제 같은 것도 좀 하고요. 그런 식으로 회사 포인트 2, 3시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신다거나 뭐 24시간 커피를 먹는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충분히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밤 10시 강남역. 영업에 나선 상인들은 쏟아지는 졸음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어디에도 완전한 밤은 없습니다. 인공 불빛의 도시에선 밤도 낮의 연장일 뿐이죠. 자, 오늘 미술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아이들의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밤하면 생각나는 것을 지금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글씨를 써도 괜찮고요. 그려보세요. 미술 시간 그림으로 크게 가급적이면 크게 좀 낮과 밤의 차이를 아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의 상징인 달과 별보다 눈부신 자동차 라이트와 가로등 불빛을 그리는 아이들이 더 많군요. 별이 반짝이는 깜깜한 밤하늘을 그린 아이는 한 명뿐입니다. 깜깜한 걸 내경으로 해서 그냥 전부 다 깜깜한 거. 아, 세찬이는 밤하면 이런 깜깜함이 생각이 나요? 저는 밤길의 도시를 그렸다. 밤에 자동차가 라이트를 켜며 가는 것이고 주로 밤에 나와봤더니 아마 이제 간판에 불빛을 내고 있는 가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그치? 이것이 아이들의 눈에 비친 밤입니다. 이번엔 위성으로 대한민국의 밤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빛공해가 없는 어두운 곳이 있군요. 5일장이 열린 강원도 정선입니다. 엿장수의 흥겨운 장단이 장터의 신명을 더하는 곳이죠. 위성에서 찾은 빛공해 없는 청정지역답게 장날 인심도 살아있습니다. 정선 장터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자연산 산나물이 아닐까요? 이 맛 때문에 장날에 맞춰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정선 뭐 여기 뭐 다 유명하지. 뭐 여기 건드레도 있지 뭐 한계도 있지 뭐 여기 다 모든 다 적은 거지. 이제 좀 더 산골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 그건 좀 이따가 갈 거고. 안 되면 이건 전답 찍으면 돼. 그렇게 다니다가 흘렸나. 모자가 하나 더 있어야 할 텐데. 아유, 모자는 내일 갖다 줄게.
정선의 농부 안중열 씨입니다. 그의 저녁 준비는 남다른데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울타리 보수를 끝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산짐승들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울타리를 손보지만 자고 나면 무너져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생겨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곳 생활은 도시와는 다릅니다.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삽니다. 낮과 밤이 확연히 구분되는 생활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이제 연세가 86인데 지금 수원에 계신데 거기는 잠을 잘 못 잔대요. 근데 여기만 오면은 아무리 낮에 힘든 농사일을 하고 이래도 하룻밤 지나면 깨끗하게 풀리잖아. 그건 증명이네. 안중열 씨에게 낮은 노동의 시간이라면 밤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불을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달빛만으로도 충분하죠. 뭐 이런 데 와가지고 뭐 환하게 밝히고 할 이유도 없고 또 그 뭐 동식물도 내가 이유는 잠을 잔다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침입자가 되거든. 원래 여기 살던 동식물이 주인이고 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는 이제 이런 식이지. 원칙은 우리가 침입자니까 내가 되도록이면은 방해를 안 주려고 그러죠. 별들이 지키는 깜깜한 밤은 농부에게 숙면을 선물합니다. 빛과 어둠이 교체하는 시간. 자연도 깨어나고 농부도 깨어납니다. 아직은 이른 새벽이지만 안중열 씨는 일찌감치 밭으로 향합니다. 산골은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농사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만큼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쁜 농사철엔 노모까지 오셔서 밭일을 거둡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지만 정정하시죠? 안중열 씨는 계곡물을 호스로 끌어와 농사에 사용합니다. 센 수압으로 물을 주면 마른 땅이 촉촉해져 모종 심기가 한결 수월하겠죠. 이렇게 머리를 조금만 써도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농사 짓고 사는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농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주기를 가장 잘 지키는 산업에 속합니다. 한낮에 뙤약볕 아래 잡초와 씨름하는 고된 농사일을 하고 나면 농부에겐 완전한 밤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도시의 밤처럼 숙면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분명하죠. 농작물을 자식처럼 돌보는 농부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이게 사람하고만 우리가 스킨십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게 일을 하면서 닮는다고 그럼 보호를 해준다고. 이거 하다가 다칠까 봐 보호를 해줘요. 똑같으면 사람 자식 키우는 것 같다. 이젠 도시 사람들에겐 자연 그대로의 낮과 밤은 그리운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엔 지구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보레고 스프링스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광 명소가 있는 곳이죠. 지금부터 이 여행객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조금만 달려가면 캘리포니아 최대의 사막지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모래사막이 끝없이 펼쳐지며 장관을 연출하는데도 여행객들은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오후 6시 사막 한가운데 도착했습니다. 설마 이곳이 관광 명소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솟아있는 바로 이 바위 언덕이 최고의 명소입니다. But so there's all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ossil records in the entire world right here. So the park has an active paleontology lab that's always going out here and doing digs. And this is all the Brega Badlands. There's like major fossils. 물론 이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위 언덕에 망원경을 설치하고 모두들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장면. 사막의 지평선 사이로 달이 솟아오르는 바로 이 황홀한 순간입니다. So we get to come out to the desert. You can see everything. The view is beautiful and it's like mystical and magical. And it's like something that we don't get to see all the time, you know? So it's gorgeous out here. That gives us that opportunity that we don't always have. And it gives us the opportunity to really appreciate the nature aspect of it, which we don't get in the city at all. 사막의 신비로운 밤하늘이 이곳을 관광 명소로 만든 겁니다. For the visibility, for the majesty. I think it's times like this you really realize that we can't be alone in the world. Or that we can't be alone in the universe. 밤하늘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떠오른 것은 도시의 밤이 그만큼 오염됐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이제 도시에선 이런 밤하늘의 장관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걸까요? Arizona주의 플래그스태프라는 도시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깜깜한 밤하늘 지킴이로 선정된 도시인데요. 시내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로웰 천문대가 이 도시의 심장입니다. 천문대가 아니라 문화교실처럼 보인다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이것이 오늘의 플래그스태프를 있게 한 로웰 천문대만의 특징입니다. 이곳의 진수는 밤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선 결코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니까요. And here you can see everything and it's unexplainable. You can't just explain it to somebody. You have to see it. But when you come up here, it's just like you look up there and it's just like sand pebbles. I mean, just completely fills the sky. So it's amazing the difference. 대부분의 천문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꼭대기에 있기 마련이죠.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교란시키는 공예가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도시 위로 흐르는 저 은하수를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대체 비결이 뭘까요? Mm-hmm. 얼핏 봐선 여느 도시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자세히 보십시오. 덮개가 씌워져 있죠? 그러니까 가로등에 덮개를 씌워 불빛이 하늘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것이군요. Well, when Percival Lowell first established Lowell Observatory here in Flagstaff, the community was interested in supporting him and protecting observation, use of the telescope. So Flagstaff, Arizona became the first place in the world with an ordinance, a municipal ordinance,
that protected the view of the night sky. 천문대를 중심으로 조명의 밝기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And within zone 1 we have the most restrictive lighting regulations at 25,000 lumens per acre. Zone 2, 50,000 lumens per acre, and then way out here, 100,000 lumens per acre. The logic is less light close to the observatory, more light further away. 밤하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네온 사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빛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네온 사인 바탕면엔 불이 안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글자와 심벌만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가로등은 조도는 낮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촘촘히 설치했습니다. It's very comfortable in my eyes. You don't have the lights, you know, shining all around you at night. You know, you're more in tune with nature because you can see the stars at night without the lights around you. 이 모든 것은 지난 30여 년간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룬 성과입니다. 로웰 천문대가 위기에 처한 것은 1970년대 빛공해 때문이었죠. 그때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100년 전통의 이 천문대를 지키기 위해 깜깜한 밤하늘 되찾기 운동을 벌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They have the ability to come to observatories or obtain the education to become scientists and discover the areas today that we don't have answers for and maybe answer the questions to that wonder that they might have. 지금의 플래그스태프는 미국에서 밤하늘이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통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낸 이곳의 밤하늘에 우리가 잃어버린 밤을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Coming to Flagstaff is a very special experience for my son because he gets to see the natural night sky and the natural atmosphere of the mountains. So we need to protect that ability for human beings to look into the night sky and find lessons to apply to human life from the night sky. 지난 3월 서울 명동 거리에서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과감하게 잠옷 차림으로 나온 여성들도 있군요. 이들이 호소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밤다운 밤을 보내자는 건데요. 참 별난 캠페인이 다 있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밤에는 못 보고 잠을 자야 합니다. 하나, 밤에는 하나, 둘, 셋. 밤에는 일하지 말고 자자. 지난 5월 유성기업 아산 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직장 폐쇄에 맞서 파업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까지 발사됩니다. 농성장에 걸린 노조원들의 요구는 밤에는 잠 좀 자자였습니다.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24시간 사회에서 야간 근무를 없애자는 노조원들의 요구는 거부당했습니다. 야간 노동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인식들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몽롱한 그런 상태에서 뭐 우리들 현장 용어로는 좀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야간 조때는 좀비가 돼요. 왜 낮에 일할 때보다 밤 근무를 할 때 훨씬 더 피곤한 걸까요? 3교대를 천천히 돌린 게 아니라 팍팍 돌아왔네. 네, 일주일씩이요. 예. 아직도 그러나?
낮과 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낮을 밤처럼, 밤을 낮처럼 속인 다음 수면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온 분인데요. 정상적인 수면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수면제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주야간이 바뀌면 뭐 잠이 50점 아래로 떨 수밖에 없겠죠. 즉 30, 40점밖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심리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작동시키는 건 햇빛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는 잠 호르몬인데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중지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그 많이 자서 4시간 수면을 한다고 해도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귀 속으로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수면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수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근무를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낮과 밤을 인위적으로 바꿔 야간 근무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에 혼돈이 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면 면역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피부병에 걸려서 털도 빠지고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지니까 쉽게 폐렴도 걸리고 이제 면역이 떨어졌을 때 호흡기관에 쉽게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의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생체 리듬이 있는데요. 인공 불빛으로 인한 밤의 부재는 이제 농촌까지 침범했습니다. 각종 마을마다 그런 한이 비틀 수 있는 가로등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로등 밑에는 작물이 거의가 자라지 못해요. 왜냐하면 작물도 아마 이렇게 잠을 자야 사람같이 잠을 자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 가로등 밑에는 무슨 들깨라든가 이런 작물을 심어놓으면 꽃이 피들 못하더라고요. 농부의 관찰은 예리합니다.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10일 벼 5종을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40개의 화분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눠 수확할 때까지 온실에서 키울 예정입니다. 들깨도 실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벼와 마찬가지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만 밤에 인공 조명을 켜놓는 것이죠. 온실의 인공 조명은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에 맞춰 작동합니다. 인공 조명의 조도는 평균 41.16스. 가로등 밝기와 같죠. 조명을 안 한 곳은 자연 상태 밤의 조도에 맞춰 0.46스를 유지시켰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두 달, 눈에 띄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명을 안 한 곳은 8월 9일에 벼 이삭이 폈군요. 그러나 야간 조명을 한 곳은 일주일 정도 더 지나서야 이삭이 핍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이삭 패는 거, 꽃이 피는 거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익는 데까지는 기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익는 것도 이삭이 펼 때의 차이 이상으로 이삭 익을 때도 또 차이가 생기거든요. 총 4개월에 걸친 실험을 끝내고 수확을 한 것은 9월 22일입니다. 수확한 벼는 무게 측정은 물론 알곡 수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야간 조명을 한 곳은 알곡 수가 11.1% 감소했고 무게는 17.3%나 차이가 났습니다. 들깨의 피해는 더 큽니다. 야간 조명을 한 곳의 들깨는 꽃도 피우지 않고 잎만 무성합니다.
잠자는 거와 마찬가지로 식물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 광합성했던 물질들이 밤에는 이삭이나 열매로 이동, 전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용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인공조명이 발달할수록 식물도 사람도 쉴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오히려 밤에 더 불이 많이 켜지고 더 낮같이 보일 때가 많으니까요. 더 어쩌면 더 활기를 띠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저녁 시간대에 더 활기를 많이 띠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저 빌딩에서 비치는 그다음에 이제 전광등에서 비치는 이런 불빛 때문에 저희들 운전하는데 때로는 이제 또 어려움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밤이 사라진 불빛 공해 시대입니다. 우리 때는 전구 따면 하나 가지고 한 가족이 다 썼어요. 그것도 한 가족이 하긴 뭐해서 건너방 사이에 천장 쪽에 구멍을 뚫어서 전구 하나 켜놓고 양쪽 방에서 빛을 같이 쓴 적도 있어요. 전기가 귀하던 시절, 불빛은 가족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 온 가족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정겨운 밤이었죠. 그런데 밤의 역사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에디슨의 전구 발명. 그로부터 120여 년. 사람들은 밤이라는 까만 공간을 앞다퉈 화려하게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일수록 발전되어 있고 마치 어둡다라는 건요.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어떤 패배자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제 화려한 빛이 인류의 밤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은 겁니다. 서로 밝아지기 경쟁이죠. 근데 조명에 더 선진국인 유럽이나 이태리 또는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는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요. 밤에는 다들 어둡게 해요. 이 발전했다고 점점 밝아지는 게 아니라 발전한 나라일수록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빛을 조심스럽게 쓰기 시작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투산.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We have this big, huge lamp post with one of these big spherical kind of lamps. It's lighting everywhere, up in the sky, towards the stars. Not very well on the ground, as you can see, right? Not very well indeed. What would you do to make that light go all down to hit the ground? Think about what would you do. Maybe if someone, like one person lights it and 10 people don't, just put the light at an angle so only they'll get the And you don't have that glare. Shielding. That's exactly right. Good job, guys. And then what do you save by doing that? Money. Energy. Energy and money. And then what else can you see when you do that? Tomorrow's children will be our leaders. So by teaching them the importance of reducing light pollution and how to light properly, they will you know, appreciate being able to do that correctly. This is what we should be seeing.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밤하늘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불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Good for the earth, but we're going to try hard too to be able to see the stars. I can help prevent light pollution and by just putting a little cap over. Well, it's like pollution. It's really, I want to see like, I think that looking in the sky could be like legendary to see perfectly clear and like colors. And I just think it would look awesome for a change in the world. Remember, is the moon ever shielded? No. 밤하늘의 소중함을 배운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But now we're here out in Sarita on a beautiful night with the Milky Way galaxy looking going overhead. And I was wondering if we could just all look up now and appreciate the beautiful night sky.
Ooh, look there. Look. No, don't look. It's mine. Dark, you can see everything. You can see everything. You can see stars, planets if you look for them. You can see galaxies if you look hard enough. You can see everything out there. You can see the whole universe if it's just dark enough. 애리조나주는 국제 깜깜한 하늘 협회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We were founded to raise awareness to an issue that was not in the common domain two decades ago. Astronomers were aware the skies were getting brighter and it was harder to see the stars, but the general community at large wasn't. So the founders of the organization recognized that the only way that we were going to improve the situation was to raise awareness on the general public level. 이들의 일과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도시의 인공조명의 밝기, 위치 등을 체크하고 검토하여 지역사회에 좀 더 효율적인 조명을 설치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Local communities are getting larger and larger electricity bills for lighting their communities up like day. And they're starting to ask questions, do we need this much light at night to be, you know, abl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re saying, generally speaking, this is a perfect opportunity to rethink how you do outdoor lighting. 현재 북미, 유럽 등 8개국 31개 지역에서 이들의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증도, 이곳도 얼마 전 깜깜한 하늘 보호지구를 선포했습니다. 조용하던 섬마을은 몰려드는 방문객들로 들썩입니다. 밤이 되길 기다리는 동안 어른도 아이도 염전 체험을 하느라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는 곳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잘한다. 우리 다 잘한다. 먹이 활동. 드넓은 갯벌은 갖가지 조개와 짱뚱어, 돌개와 새우가 기어다니는 살아있는 것들의 천국입니다.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기 직전, 시시각각 변하는 바닷빛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아까 이게 건너오시는 저녁 8시, 바닷물이 빠져나간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깜깜한 밤, 별 보는 섬 증도입니다. 다크스카이 증도라고 부릅니다. 원래 섬은 이렇게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깜깜한 섬에 저희가 이름을 붙였죠. 오히려 이 다크스카이, 또 깜깜한 밤, 별 보는 섬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해가 질 때 그 아름다운 모습, 또 밤이 되면 이 깜깜함 자체가 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별 따러 간 적이 있어요. 하나씩 짊어지고서 날짜 잡아가지고 친구들 7명이 올라간 거예요. 가다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온 마을이 난리가 났죠. 이제 애들 찾느냐고. 자, 그러면 다 같이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네. 네. 와, 자. 우와. 빛공해 없는 증도의 밤은 깜깜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질 때쯤 별빛이 모래사장 위로 쏟아집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은 모래사장에 누운 방문객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쏟아질 듯 흐르는 별빛이 염전 위로 소금꽃처럼 반짝입니다.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본 사람은 깜깜한 밤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도시의 밤을 되찾는 일은 그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조용한 데 와가지고 밤하늘을 부르니까 별이 참 많구나. 근데 이 별이 원래 없던 별이 아니라 원래는 별이 계속 있었는데 내 자신만을 별을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테레비를 보고 앉아서 컴퓨터를 보는 그런 거 말고 누워서 하늘을 보고 그 속에서 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속에 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속에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렇게 눈이 커졌으면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인공 불빛에 가려 더 이상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 남산타워에서 밤다운 밤을 되찾기 위한 촛불이 켜졌습니다. 공기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밤에 별을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오염 원인을 좀 줄이면서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된 건데요. 촛불을 든 사람들은 온갖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 남산타워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지구촌 불끄기 행사가 진행된 1시간 동안이었지만 어둠에 잠긴 남산타워는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일단은 온몸에 이렇게 전율이 솟으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이 모여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감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날 지구 반대편의 시드니에서도 불끄기 행사 준비로 술렁였습니다. 시드니의 지구촌 불끄기 행사는 전 시민이 참여해 즐기는 축제와도 같습니다. It's Earth Hour. Earth Hour. Okay. Are you enjoying tonight? Yeah. Right. Some people still leave the lights on like that.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시드니 시민들은 촛불을 손에 들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 시드니 다리를 밝히던 조명이 안전등만 남기고 꺼집니다. 오페라하우스도 빌딩도 어둠에 잠깁니다. 이날 전 세계 88개국 4,700여 도시의 불이 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주문해 주세요! 주문해 주세요!